네, 우리 성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계속 봤는데, 성도의 자유요. 성도의 자유. 그래서 첫 번째, 사탄에게서 놓이는 자유를 봤죠. 사탄에게서 놓이는 자유요. 사탄에게서 놓이는 자유.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뉴스에 계속 이제 나오지만, 이제 방송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그 눈이 맞은 남자랑 눈이 맞은 여자랑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죽이는 사건 또는 친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났으면은 또 그들이 또 처벌받는 걸 알면은 이제 그런 사건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모든 살인 사건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아무리 잔인한 살인 사건이 나오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뭐 배우자를 죽인다더라도 그런 뉴스 때문에 살인 사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뭐 인류의 시간표 우리가 알수 없지만 사탄이 자기의 시간이 점점 줄어든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잔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을 모른다는 건참 비극인 거예요. 참 비극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를 만나놓고도 이놈, 저놈, 뭐, 년, 뭐, 새끼, 예수를 믿어놓고도 사기치고, 뇌물 주고, 뇌물 받고, 남 이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수를 만났는데도 사탄에게 놓이지 못한 거야. 오늘 이미 그 설교한 제목이지만 사탄에게서 놓이는 자유를 누리는 게 성도의 자유인데 예수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성도가 많아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 사기꾼들인가. 목사, 사모, 뭐 전도사, 부목사, 수송목사, 무슨 뭐 권찰, 권사부터 해서 교사부터 해가지고요. 오히려 교회 직분자들이 더 못돼 먹어서 그런다.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다. 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에게서 놓였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못돼서 그런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성도란 말도 이상하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있잖아요. 더 못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 더 많아 진짜. 어떨 때더 많아 진짜. 아, 구역질래 어떨 때는. 구역질라.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있잖아요. 강도, 절도, 살인사건. 이 푸틴 안에도 있잖아요. 푸틴 안에도 사탄이 있어. 푸틴도. 응? 시진핑 안에도 사탄이 있어. 사탄이. 악한 영이 있어. 악한 영이. 자, 여러분들, 사탄에게서 놓이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 사탄에서 놓여야 되는데. 자, 성도의 자유. 첫 번째, 사탄에게서 놓이는 자유. 이미 지난주 했죠?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우리가 원죄 그러죠? 원죄. 죄의 뿌리다. 그렇죠? 죄의 뿌리다. 모든 인류가 사망 안에 갇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죽으면서 풀어졌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사실은 이세 번째 이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는 이 굉장히 중요한 소제목인데요. 자,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를 봤죠?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봤죠? 죄로부터. 그렇죠, 여러분? 사탄에게서 놓이고, 죽음에서 놓이고, 죄에서 놓이고. 사실 뭐 대박이죠, 그렇죠? 대박. 사실 뭐 예수를 믿고도 이 영적 대박 사건을 경험하고도 아직까지도 뭐 로또 복권 사고,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땅투기에 미쳐 있는 성도들, 아직까지도 돈에 미쳐 있는 성도들, 아직까지도 세상 정욕을 끊지 못하는 성도들 많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아직도 헤매는 경우들이 많죠. 하기야 뭐 목회자들이 설교를 엉망으로 많이들 하니까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 살고 있죠.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온전한 율법의 자유입니다. 온전한 율법의 자유입니다. 자, 네 번째 소제목, 온전한 율법의 자유인데, 이 소제목의 안에 답이 있어요. 온전한 율법이 주는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온전한 율법이 주는 자유. 야고보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랑이가 많은데 하랑이가 야고보서 사실 제가 하랑이를 엄청 보고 싶어 했거든요. 하랑이를 보려고 어저께 갔었는데 드디어 이 하랑이가 왔네요. 하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랑. 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 하랑이라는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예, 우리 하랑이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19절에서 25절에 우리 재용씨요. 재용씨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 누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선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기만하여 자신을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이 복을 받으리라.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 내용들이죠. 오늘 특히 25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똑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꼴도만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맥을 잡아야 돼. 그런데 있잖아요. 학교에서 꼴등해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꼴등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절대로 꼴등하면 안 돼요. 전교 1등이 돼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영원한 나라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피 터지게 공부해야 돼. 자, 그런데 그냥 막 책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있잖아요. 사람이 맥을 잡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돼. 중요한 걸 잡아야 돼. 그 중요한 걸 잡는 사람이 이제 영적 황금을 캐는 거예요. 세상 황금이 아니라. 자, 우리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리하다. 진짜 옳은 말이죠?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는 건 천천히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래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 지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또 이룰 의가 있어요? 예, 오늘 이 20절도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 의가 뭐냐면요. 의가 뭐냐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의는요. 옳은 거예요. 또 뭐냐면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는 건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부를 신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민노라 하면서 아씨 아이 역 같은 아이 이런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절대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우리가 막 이놈 저놈 있기 적기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못 갑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는 안 맞잖아요. 장로교회 많은 분들은 뭐라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은 한번 예수만 믿으면 한번 거듭나면 한번 진짜 회개하고 주님 믿게 되면 절대로 지옥 안 간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의 성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은 누굴 말해요?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성도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택하실 때, 아, 너는 합당한 성도니라 라고 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근데 있잖아요. 21절도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한번 거듭나면 무조건 그 나라 간다와 달리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돌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언제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말씀대로 말씀을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막 성질내고 뭐 기분 나쁘다고 뭐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이 놈자 뭐 년자 뭐 끼자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분이 있다면 아 목사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황을 떠나서 이제 성도들은 놈, 연, 무슨 시읒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주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문이 그냥 그대로 닫혀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 하도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돌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그러는데 거룩하지 않게 되면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거짓말자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한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하라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오늘 있잖아요. 온전한 율법을 좀 볼까 합니다. 온전한 율법이요. 온전한 율법의 자유인데요. 네 번째 소제목이 이 온전한 율법이 뭘까? 근데 있잖아요. 이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대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놈 뭐 무슨 년 무슨 끼 하느냐?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목사든 사모든 뭐 장로든 누구든 간에 욕이 생활화된 사람들은 절대로 있잖아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야. 왜냐면요, 진짜 기독교인은 이 온전한 율법이 주는 자유 때문에 절대로 있잖아요. 욕이 안 나와. 자,
자유에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 뭘 들어요? 말씀이 말씀. 자, 말씀을 실행하는 자니.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겠죠?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 25절에 이 복이 뭘까요? 천국 들어가는 복이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는 복.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론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온전한 율법이 뭘까? 온전한 율법이요. 로마서 7장 3절입니다. 로마서 7장 3절입니다. 온전한 율법은요. 우리를 있잖아요. 우리 전 인격체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잖아요. 뭐 아무리 뭐 죄를 뭐 이기려고 하고 뭐 음란을 이기려고 하고 뭐 남 저주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런데 이 온전한 율법은요. 우리를 죄를 끊게 하고 이간질을 끊게 하고 뇌물 받는 걸 끊게 하고 남 저주하는 손가락을 내려놓게 하고 음란한 사생활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게 온전한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더러 많은 교회들이 이 온전한 율법 얘기를 안 해요. 자, 우리 7장 3절에서 6절이 우리 수빈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아까도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떠나서 제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집요하게. 이건 진짜 그 목숨을 걸어야 돼. 사생결단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생결단으로. 이 구절도 마찬가지, 여기 구절도요.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맞죠, 그쵸? 이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예, 남편이 죽으면, 뭐, 이렇게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맞죠, 그쵸?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제 본론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쵸? 율법에 대하여 중입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거 희한하다, 진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죠?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꾸 놈, 년, 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이룬다는 건요. 의의를 이룬다는 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한 거야. 누가 봐도 이쁜 거야.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아이고 저런 것도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참 저주나 받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아이고 야 김부장 저 김대리 예수 믿는데 아이고 김대리가 예수입니다. 아이고 무슨 예수
김대리가 믿는 예수는 없을 거야. 응? 저, 응? 축전 나가면 뇌물이나 받고 오는데. 진짜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벌써 한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설령 굶어 죽을지라도 그러지 마세요. 굶어 죽을지라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욕하지 마세요. 뒤에 가서 이런 미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대로 저주가 임해. 그런 시어머니가 지옥 갈까봐 우세요. 울어요. 울어. 울어야 돼. 하기야 뭐 성령을 모르면 울 수가 없지. 성령을 모르면.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게 종노릇하는 걸 말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게 종노릇할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뭐에 죽었다고요? 율법에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래. 아까 있잖아요. 이 온전한 율법 얘기했는데, 이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유 가운데. 이 온전한 율법이 뭐냐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법을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다른 차원의 율법이에요. 율법 이 조항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 조항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 조항의 조항 앞에서 우리가 죽어버리고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래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거, 그리고 또 온전한 율법이 뭘까? 영의 새로운 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8절입니다. 이 교회 예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누구를 뭐라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작되면서부터 막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축사할 때, 축사하게 되면요, 그, 기도받는 사람들이 기침을 많이 해요, 기침을. 어이, 머리 안수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토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수 기도하면 왜 기침을 하는지.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여러분들 목에 이물질이 걸리잖아요. 이물질이 걸리면 또는 목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그것들을 밖으로 내뱉을 수 있도록 기침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수할 때 이렇게 기침하거나 예배 전에 기침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나가야 되나?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물질을 뱉어내는 기침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내뱉는 기침이니까, 내가 나가야 되나, 그 신호예요. 내가 나가야 된다.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게 되면, 이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내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됨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내가 괴롭다 뜻이야. 내가 괴롭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안수기도할 때 또 하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품. 안수기도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하마가 화가 나거든요. 하마가 입을 벌리잖아요. 그럼 엄청 크게 벌려. 하랑아. 하마가 입을 벌리면 아 엄청 커요. 근데 있잖아요. 안수기도할 때 하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악한 영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냥 피곤해 죽겠네. 그냥 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막 힘들어 죽겠네.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툭 있잖아요. 한 대야 5바이트예요, 5바이트. 막 토를 해요. 그 똑같아, 그것도. 내가 나가야 돼! 하고 막 고통을 지는, 고통의 소리를 지는, 고통의 몸부림이야, 고통의 몸부림.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와, 신기하다. 우리 성령님은 신기하다, 신기해. 자, 우리 5장,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자, 그럼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과 로마서 7장에 이 있잖아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 이 온전한 율법이 뭐냐?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이 온전한 율법이 뭐냐면요, 성령의 법이야. 이 온전한 율법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한마디로 온전한 율법을 따르면, 이 온전한 율법,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렇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이 온전한 율법 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3장 우리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3장 우리 17절입니다. 이 온전한 율법이 뭐냐? 이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바로 성령의 통치를 말한다. 성령의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천안에 와가지고 계속 강조하는데도 있잖아요. 성령을 부르고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우리 3장 우리 17절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홍철이요. 주는 자, 주는 영이시니. 자, 주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대요. 야, 제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읽으면서 와,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 와,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크게 그냥 자유롭고 싶었는데 야, 이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 와, 그럼 이 자유가 뭘까? 저는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공부 꼴등해도 괜찮아.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천국은 가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많은데 결국 그 나라 못 가. 얼마나 슬퍼. 우리는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구걸을 하더라도 천국을 가야 돼. 그게 있잖아요. 그게 제 지론이에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정도로 가난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 몸을 안 주려고 그러고 내 몸을 안 받을 요즘같이 더러운 세상에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술도 안 먹으려고 하고 담배도 안 피려고 하고 나쁜 짓도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왕따 돼요. 왕따. 아이고 그래 너 잘 나타나면서 왕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왕따가 돼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할지언정 그 나라는 가고 봐야 돼. 저는 그게 제 지론이에요. 지론. 굴더라도 그 나라를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왕따가 되더라도,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나라면 가고 봐야 된다. 한 달에 내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될지언정, 그래서 내 삶이 곤고해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 나라는 가고 봐야 돼. 근데 또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또 뭐 그 정도 벌게 안 합니다, 또. 자, 우리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온전한 율법이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자, 36장 우리 26절이요. 구약 1209페이지 전후입니다. 1209페이지 전후. 자, 우리 호영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자식들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배우자가 배우자를 죽이고 뭐 동업자를 죽이고 왜 있잖아요. 어? 유형철신을 막 20여 명의 사람들을 막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거야. 결국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문제야. 사람의 마음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뭐죠? 성령을 주실 거래요. 성령을.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래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통치는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선한 양심을 준다는, 선한 양심. 우리 마음을 선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기독교는 누구냐? 그 사람 착해. 교회 안에서, 어휴, 우리 호영이 착하죠? 어휴, 이거. 그렇게 칭찬 받아야 돼요. 아, 우리 길선이 이겁니다. 우리 재용씨 이겁니다. 이걸 들어. 안 착합니다. 네, 안 착한 사람이 착하더라고요, 보면은. 자,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이 땅에 있잖아요. 막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막 남을 죽이는 사람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심이 뒤틀렸어요. 양심이.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자유,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진리를 통한 자유입니다. 이번에는 진리를 통한 자유. 네 번째는요, 온전한 율법의 자유. 성령의 역사가 주는 자유죠. 다섯 번째는요, 진리를 통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 우리 36절까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 36절. 우리 화류경님이요. 그럼 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피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주인인 것이옵소서. 어찌하여 우리가 살피리라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었대. 유대인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대.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믿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마음에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있어야 진짜 믿는 거라 이거야. 진짜 믿는 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이 무서운 얘기죠? 유명한 말씀이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소제목 다섯 번째, 성도의 자유 가운데 진리를 통한 자유, 진리를 통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를 통한 자유. 그랬더니 있잖아요. 이대인들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싸이. 누가 졸았나 봐. 그 사람을 깨우려고 사연이 울렀네.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32절에 있잖아요. 32절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는 거니까 이 진리는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을 너희가 깨닫고 알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너희 마음 안에 내 말이 있으면은 내 말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예요. 내 말이. 근데 있잖아요.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32절에 진리가 말씀도 되고 예수님도 된다. 뭐 예수님이 뭐 말씀 자체이신 거겠죠? 네. 하나님 말씀도 진리고 네, 하나님 말씀 예, 진리인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네, 신약 308페이지 전입니다. 자, 소제목 다섯 번째 진리를 통한 자유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우리 배우어머니요. 배우어머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우리 성도들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서 있잖아요. 진리 예수님은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첫 번째 키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키가 바로 예수님과 인격이 다르신 성령님의 키입니다. 성령님의 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소제목 여섯 번째입니다. 또 다시 주어진 선택의 자유입니다. 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죄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것이냐?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것이냐? 죄를 다스릴 것이냐? 내가 죄를 짓지 말 것이냐? 이 죄 앞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선택의 자유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요. 죄 앞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 앞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우리 2장 12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2절입니다.
또다시 주어진 선택의 자유입니다. 죄 앞에서 죄를 질 것이냐 아니면 선을 행할 것이냐, 그 선택의 자유요.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거듭난 자들아,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 바울이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을 할 건지 말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 건지 안 할 건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치 않아요. 복종치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기는커녕 죄를 과감하게 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옛날 목회자들은 성도도 죄를 즐기면 지옥 간다라고 설교했는데, 요즘 더러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안 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이요. 신약 354페이지 절입니다. 354페이지 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가 귀로 듣든 마음 안에 감동으로 듣든 우리가 들은 걸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혹 어떤 영혼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또는 죄 앞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에서 한마디로 떠내려간다는 건 믿음에서 벗어난다.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천사들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뭐예요? 견고하게 된 게 율법입니다. 율법.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된 건 율법을 말해요. 율법이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율법이 있을 때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함, 율법에 순종치 않은 이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 멋대로 살고 의의를 이루지 않고 이놈 저놈 있기 적게 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2판, 4판으로 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등한시킨다는 것은 거듭나놓고도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큰 구원을 등한히 가볍게 여기면 어찌 피하리. 뭘요? 공변된 보응이요. 무슨 말일까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말하죠. 이 구원은,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러분들. 그럼 있잖아요.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십자가 은혜로 들어온 우리 구원을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 통해서 받은 우리 구원을 가볍게 여기든 소중히 여기든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또다시 주어진 선택의 자유야.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따라갈 거냐 말씀에 불순종할 거냐, 늘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또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큰 구원을 받은 우리도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또는 있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있죠? 그런데 가볍게 여기게 되면, 가볍게 여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예외 없이 주님 오시는 날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십일조 냈기 때문에 그 나라 간다고요? 한 번 걸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네, 주님 앞에서 버림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또다시 주어진 선택의 자유. 야, 이게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할 것이냐? 죄를 이길 것이냐? 지는 자가 될 것이냐?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있잖아요. 계시록 일곱 교회 끝머리에 계속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뭘 이기는 거예요? 또다시 주어진 이 죄 앞에서 죄를 지을 것이냐, 죄를 이길 것이냐, 이 선택의 자유 앞에서 이기는 쪽을 선택하는 이 아름다운 귀한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예외 없이 다 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또다시 성도들에게는 죄가 우리 앞에 있고, 죄를 지을 것인지 죄를 이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쪽으로 선택한 귀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로 훗날 주님 앞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예외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죄 앞에 죄를 짓는 쪽으로 선택한 잘못된 자유를 선택한 자들은 예외 없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또다시 주어진 선택의 자유 앞에서 죄를 이기는 쪽의 자유를, 우리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자유 쪽으로 우리 마음을 쏠리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섭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